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월 5일 월요일 아침 스팟시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장 시작했습니다. 자, 금요일날 미국이 다우존스가 그래도 120일의 지지를 받은 모습, 나스닥은 플러스 1% 정도로 반드시도 나와서 우리나라 시장에 그래도 좋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 현재 선물 외국인 플러스 434계약 기관도 선물 플러스로 지금 잡아주고 있네요. 자, 방금 장 시작해서 아직까지 코스피 코스닥 현황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나오네요. 코스피 플러스 0.16%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0.27%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5분봉 잠깐 체크해 보자면요. 자, 2407라인 여기를 돌파를 일단 시도 강하게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깨졌던 라인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 2430라인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해야 되냐, 그리고 지키는 것은 전일 저점인 2387라인 여기를 잘 지켜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라인 저항권인데 잘 지켜내야 된다. 그리고 코스닥도 갭 상승, 코스피도 갭 상승했는데 코스닥이 모양이 좀 더 좋네요, 그죠? 자, 왜 더 좋으냐, 여기가 저항대인데 여기를 돌파하면서 갭으로 뜨면서 일단 돌파했기 때문에, 자, 여기 라인만 잘 돌파해 낸다면 867라인도 무사히 안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관 외국인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소폭 매도로 지금 출발하고 있네요. 자, 계속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은 여기를 5일선과 21선을 강하게 돌파해 내야 된다. 그리고 코스피도 여기 5일과 21선의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 시도 넣느냐, 그것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잠깐 한번 볼까요? 자, 현재 순매수 잡히고 있네요. 자, 다행입니다, 그래도. 자, 근데 이 베이시스가 자꾸 마이너스네요, 그죠? 자, 프로그램 매수로 좀 잡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개별 종목 한번 챙겨볼까요? 자, 삼성증권 약간 밀리면서 시작했네요. 자, 삼성증권은 4만원대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또 저항대가 있죠. 이것을 얼마나 또 잘 돌파해내느냐, 그것이 중요하겠고, 지지라인은 전일 저점인 60일 인근, 이걸 지켜내야 됩니다. 자, 한국금융지주도 오늘 조금 밀려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8만원대를 잘 넘어서야 되겠고요, 8만 500원. 자, 여기 78,500원과 77,000원 라인을 잘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일단 전일 강한 양봉 시연까지는 좋았는데 오늘 소폭 밀려서 시작하네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혼조세입니다. 자, 셀트리온만 강세가 있고, 자, SK이노베이션 강세고, LG생활건강 강세고, 자, 나머지는 약세네요, 그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시총 상위 종목 몇 종목 빼고 조금 약세입니다. 그죠? 자, 외국인. 그래서 플러스권으로 일단 돌아섰습니다. 선물을 그래도 기관 외국인이 다 플러스로 좀 잡아준다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자, 기관의 매도가 연일 요새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매도세가 좀 진정돼야 됩니다. 외국인은 플러스 10억 정도 지금 코스피 시장 매수해주고 있고,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 외국인 양대 소폭 매도 중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순매수로 계속 아직까지 장 초반입니다만 매수로 잡혀 있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죠. 자, 오늘 생각보다 초반에는 강한 상승을 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우존스도 약하게 마감됐고 나스닥이 좀 그래도 1%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미국과 유럽, 그리고 미국과 중국,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개별적으로도 미국과 우리나라 한국과의 그런 무역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보호무역주의, 그러니까 관세를 매기겠다는 부분하고,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지금, 별로 좋은 그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좀 눈치 보기가 장 초반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2419는 코스피 강하게 좀 돌파해 줘야 되겠고 여기 2439에서 어떻게 나눠가는가 좀 살펴보고 자 코스닥도 여기 오늘 돌파됐던 전고점 라인 869 얼마나 잘 지키느냐 그 상황 좀 체크해 가면서 오늘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루 또장 마치고 오늘의 주식 시황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